20년 이상의 건강관리 노하우와 경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얻은 건강관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하늘건강법 이성윤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발견이라는 책 내용 중 손톱, 발톱의 14가지 모양에 따른 건강문제 알아보기입니다.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세부적으로 정리된 손톱, 발톱 모양과 상태, 색깔을 통한 건강상태 자가진단 방법입니다. 이 자가진단으로 자신이 어떤 건강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건강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건강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손, 발톱의 상태로 건강 알아보기. 다섯 손가락의 손톱을 눌러보아서 혈액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늦은 사람은 엄지는 폐, 검지는 대장, 중지는 심포, 약지는 3초, 새끼손가락은 심장 소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손톱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발톱을 눌러보았을 때 엄지는 비장과 간, 검지는 위, 중지는 신장, 약지는 담낭, 새끼발가락은 방광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30초 동안 주먹을 꼭 쥔 후 손바닥을 펴봅니다. 흰 부분이 생기나, 그 흰색이 빨리 사라지나, 그렇지 않으면 잠시 남아있나. 즉시 살빛으로 돌아온다면 건강한 것이며 10초 이상 걸린다면 동맥경화나 자율신경의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1. 손발톱이 스푼 모양인 경우. 손발톱 주변에 만성적인 외상 시 발생되며 철결핍성 비닐이나 피부 및 전신질환 시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눈병이 걸리기 쉽고 눈에 피로가 오기 쉽습니다. 2. 손, 발톱이 벗겨지는 경우. 피부에 윤기가 없고 건조해질 때는 폐가 나쁠 때입니다. 주의를 요하며 갑상선 기능 이상과 임신, 매독 등이 원인이 되어 생길 수 있습니다. 3. 손톱이 갈라지거나 부서지는 경우. 강한 세제의 사용과 소장의 열기가 많을 때 발생되며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타민 결핍 등에서도 나타납니다. 심장과 소장의 부조화로 폐와 대장의 병이 발생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4. 곤봉지 손발톱인 경우. 끝부분이 곤봉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종종 나타납니다. 5. 발톱이 갈라지거나 부서지는 경우. 이 현상은 대장에 열기가 많음이며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폐와 대장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간장과 담낭에 병이 발생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6. 손발톱이 세로로 갈라지고 줄무늬가 생긴 경우. 손발톱이 광택을 잃어 우윳빛을 띠게 됩니다. 코, 입, 목의 건조와 피부가 거칠거칠해지는 수분 부족 현상을 일으킵니다. 천식, 호흡기 질환, 원형 탈모증, 스트레스에 주의를 요합니다. 7. 손발톱이 가로로 파도처럼 생긴 경우. 순환계나 심장이 약하다는 표시입니다. 혈액이 상반신 쪽 가슴이나 머리에 모여 심하게 심장이 뛰거나 형기증을 일으킵니다. 심근경색, 협심증에 주의해야 한다. 8. 손발톱이 사각 모양이거나 이상 비대 현상인 경우. 갑상선 기능의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몸 안의 물질 대사가 균형을 잃어 체중이 줄고 수척하게 되거나 비만의 탈모 현상과 마음이 불안해지고 무기력해져서 동작이 둔해집니다. 9. 손발톱에 검은 때가 끼일 경우. 신장 기능이 나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톱에 윤기가 없고 건조해질 때는 폐가 영향을 받습니다. 10. 손발톱 밑에 검은 반점, 줄이 나타나는 경우. 손, 발톱 밑에 검은 반점, 검은 줄이 생기면 흑색종이 발생하니 소홀히 넘기지 말고 반드시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하며 상처가 잘 낫지 않을 시에도 피부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11. 손톱의 반달이 삼각형으로 나타나는 경우. 신장과 관절통에 주의해야 합니다. 삼각형이 있는 시기에 관조법을 실천하면 이 삼각형이 점차로 없어지면서 반달 모양으로 바뀝니다.
12. 손톱이 하얗거나 흰 새로 줄무늬가 나타나는 경우. 하얗게 되는 것은 비장이 너무 건조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심장발작, 빈혈, 심부전증에서도 나타납니다. 비장의 부조화로 신장에 병이 발생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13. 손톱 끝이 손상된 경우. 주로 엄지손톱에 발생하고 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심신에 긴장이 계속되면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고 경우에 따라 자율신경 실조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14. 발톱이 심하게 두텁고 무좀으로 형성된 경우. 외부적인 것도 있으나 혈액순환장애로 내부 질병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뇌졸중 등에서 많이 보입니다. 건강한 손발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손발톱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